네, 킹콩 선생님입니다. 여름방학 이후 커리, 이번 캐스트의 제목만 본다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킹콩 선생님의 커리를 내가 다잘 알고 있는데, 40회 모의고사가 제일 마무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뭔가 커리가 더 있나? 공부할 게더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옳은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새로운 강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노베이스를 위한 영어 강좌였습니다. 스텝업이란 겁니다. 한 걸음 이제 올라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 스텝업이라는 OT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교재를 만들 땐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고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교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알바생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좀 섬세하고 그다음에 좀 매끈하게 교재도 만들고 추가적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 스텝업은 제가 좀 진심을 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베이스 학생들을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소외감 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텝업 교재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100% 제 힘으로. 그럼 스텝업이라는 거는요, 제가 개념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노베이스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하면서 추려보니까 47개의 그 구문을 알면 우선은 노베이스에선 탈출하겠다라는 제가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교재 편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영어 강사는요, 학생들한테 영어 강의를 하면서 자기 실력이 늘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자기 실력이 더 는다니까. 근데 이번 스텝업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제가 영어를 꽤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학원 강사를 밥벌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정말 영어를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노베이스 편집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의 기본이 아주 단단해진다. 그래도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 여름방학 이후 커리 이 캐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강좌를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강좌를 들어야 된다. 내가 어려운 강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매년 여름방학 때쯤에 제가 항상 모든 수험생들한테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어느 정도 실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기본 강좌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본의 중요성과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기본이고 기초인데 그 놓치고 있었던 걸 발견하고 그 깨달음에서 자신의 영어를 잘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거고 많은 영역에서도 뭐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킹콩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40회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완료했다라고 한다면 구문킹 강의를 좀 다시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좀꼭좀 하고 싶습니다. 이 구몬킹이라는 것은 킹콩의 구문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만든 조어인데 이 구몬킹은 1강부터요. 콤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콤마. 콤마가 아무렇게나 찍혀져 있지 않다라고 시작해서 문장기호부터 시작해서 구문의 기초를 좀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런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 40회 모의고사를 완강한 뒤에, 아니, 완강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40회 모의고사를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또는 19 플러스 9나 수직 독해를 하는 중에서도 잠깐 옆에 치워놓고, 구문킹 강좌가 되게 러닝타임이 짧아요. 짧으니까 그거 한 바퀴 돌리면 깨닫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큰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그 구석에 있는 기초적인 것에서의 큰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옛날에 어떤 강좌 OT에서도 말했는데요. 악마 있잖아요, 악마. 천사 악마에서 악마. 천사의 반대면 악마. 악마는요, 늘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어떤 디테일. 거기에서 우리가 악마가 숨어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난 6평 해설 강의 이후에 학생들하고의 소통에서도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학생들한테 질문 받고 저도 대답하고 이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던 점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위아래 어떤 다른 학생들은 그냥 넘겼을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거기 어떤 부분에 꽂혀서 읽어야 되는 그 키포인트 부분에서 오역이 발생.
그게 바로 악마 아닐까요? 악마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악마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건 확실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거가 이제 오면 저는 항상 제가 직접 하거든요. 사실상 그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영어도 배우고 학생들의 입장도 배우고 학생들의 생각도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Q&A 게시판 글이. 실장이나 알바상 안 쓰고 제가 합니다. 제가 하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 그 Q&A 게시판을 제가 이제 직접 닫는데 다시 한번 느꼈죠.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름방학 이후에 커리 좀 더 어려운 걸 하자. 뭐 이걸 좀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한테 큰 학습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킹콩 영어 연구실에서는요. 스텝업을 지금 완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회 모의고사 이후에 학생들이 조금 더 모의고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회분 추가 모의고사를 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게시판에 가면은 뭐 빈칸 100문제, 전체 흐름 100문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100문제들 제가 다 올려놨고 해설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이제 다운받았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제가 이중부정을 연습할 수 있는 100문장을 좀 올려, 100문제가 아니라 100문장요. 그 프린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프린트를 올리니까 킹콩 그 게시판에 가셔서 언제 뭐 새로운 거 올라온 거 없나 이렇게 보시고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질문하시면 같이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좀 돌아가라. 여름방학 때는 좀 그래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킹콩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